딱히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제 잠시 후 삼성 라이언즈와 기아 타이거스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안진 타고 1루간 쪽 빠져나갔습니다. 1루에서 타석에 안치홍 선수입니다. 승부째 내렸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 빠른 볼에 정타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우익수 1사 주자 1루 좌중 단점 갑니다. 검정박 밖에서 뵙겠습니다. 나성범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자 첫도 깊은 타하고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꽤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초구부터 적극적인 타격으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득점.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1루수가 잘 잡았어요.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스 타석의 7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3루수가 잘루 2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언즈의 공격입니다. 투투 피치 오브 스윙 삼진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3회 4푼 8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투수가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치고 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초구를 당겼는데 투수가 쳐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드라이브 갑니다.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언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안 1사의 주자 없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 아웃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 됐습니다. 3개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툭 갖다 대했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저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박성민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윙 삼진 83진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초보 갑니다. 받아쳤습니다. 담장 넘어가진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이범호 선수입니다. 2루타가 있습니다. 장타를 쳐서 상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중간 9회 말 삼성 라이언즈의 공격입니다. 코스트라이크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스윙을 하지는 못했네요.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오재일 선수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째 변화구로 카운트 뺐습니다. 변화구의 타이밍이 좀 빨랐습니다. 기적인데 참아냈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2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자 갔습니다. 밀어냅니다. 땅볼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만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는 한기주 선수입니다. 그래야 본인의 진가도 상대에게 이합감도 경기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웃, 3아웃.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